네, 안녕하십니까. 유한영입니다. 포스트 스크립트 튜토리얼 마지막 시간입니다. 12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고요. 원래 우리 그 블루북에는 챕터 12가 그 포스트 스크립트 프린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최근에는 포스트 스크립트로만 되어 있어서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그 포스트 스크립트 프린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거의 줄이고요. 네. 그리고 포스트 스크립트 파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포스트 스크립트 프린터와 기타 정보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포스트 스크립트 프린터라고 하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포스트 스크립트 프린터가 하는 일들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저희가 지금 포스트 스크립트를 배우기 위해서 고스트 스크립트를 설치했습니다. 그럼 고스트 스크립트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는 일종의 포스트 스크립트 프린터인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뭘 하냐면 포스트 스크립트로 랭귀지로 짜여져 있는 프로그램을 로딩해서 라인 바이 라인 익스큐션 해갖고 아웃풋을 냅니다. 아웃풋이 일단 프레임 버퍼라고 하는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다가 필요에 따라서는 프레임 버퍼에 있는 내용을 실제로 피지컬 프린터로 내보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지로 저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출력 자체를 프레임 버퍼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포스트 스크립트 내용 자체를 다른 파일 포맷, 특별히 포스트 스크립트에 기반한 파일 포맷이라고 할 수 있는 PDF 파일 포맷 같은 걸로 컨버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프린터, 포스트 스크립트 프린터라고 하는 거는 결국 컴퓨터예요. 입력, 출력을 받고요. 그 다음에 어떤 언어를 받아들여서 그 언어를 인터프리트 해가지고 실행하고 하는 입력장치, 출력장치, 저장장치, 메인 메모리, CPU가 있는 컴퓨터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컴퓨터가 결국에 가서는 하는 일은 최종적으로는 종이에다 디스크립션 한 페이지 디스크립션 랭귀지로 디파인된 내용을 종이에 찍어서 종이에 인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포스트 스크립트 프린터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나온 프린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옛날에는 포스트 스크립트 프린터에 뭐 당연히 CPU 성능이 굉장히 느렸겠죠. 이게 뭐 80년대 말고 90년대 초에 처음 나왔을 때는 CPU가 굉장히 그 낮은 성능의 CPU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페이지 하나씩 만드는데 페이지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리고 전송해야 되는 이미지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왜냐면 그 당시에는 프린터하고 컴퓨터하고 시리얼 통신을 했어요. 시리얼 통신인데 그 시리얼 통신의 속도가 9600bps였어요. 9kbps. 지금 우리 랜은 10메가죠. 그죠? 요즘 집에서 쓰는 기가 인터넷 쓰면 10기가 비트 퍼 섹인데 그 당시는 K예요. K. 그럼 이미지 큰 거를 전송하면 진짜로 1시간 걸릴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폰트를, 예를 들면 타임스 로만 파인드 폰트, 셋 폰트, 스케일 폰트, 셋 폰트 하고 찍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레이저 프린터에 그 폰트가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네, 안 찍힙니다. 안 찍히거나 또는 그거와 비슷한 폰트로 찍거나 그러겠죠. 아니면 에러를 냅니다. 그러면 찍히게 만드는 방법은 뭘까요? 내가 레이저 프린터에 있는, 그 레이저 프린터에 이미 탑재되어 있는 폰트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1번. 그럼 문제가 없겠죠. 타임즈 로만 폰트가 이 프린터에 설치되어 있네? 그럼 나도 이걸 써야지. 그 타임즈 로만 폰트를 똑같이 쓰는 겁니다. 소프트웨어에서. 그 폰트를 똑같이 써서 똑같이 프린팅하면 똑같이 결과가 나오겠죠. 방법 2. 프린트를 하려고 했더니 그 레이저 프린터에 타임즈 로만 폰트가 없대요. 그러면 그 폰트를 로딩해 주는 겁니다. 폰트를 프린터에다 보내줘요. 그러고 나서, 폰트는 이거야. 이 폰트로 글자를 찍어. 그랬는데,
폰트가 한 10개쯤 들어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페이지 하나에. 그러면 폰트를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겠죠. 그러면 이제 메모리나 디스크가 부족해, 그 당시 부족해졌습니다. 그럼 부족해지면 그것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또 몇 시간이 걸립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또 무슨 방법이냐면, 어? 레이저 프린터에 폰트가 없어? 그러면 이쪽에서 아예 다 통째로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이미지를 보내주는 방법이 있겠죠.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방법이에요. 그게 워낙 통신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지금은 통신 속도 뭐 USB 이런 게 뭐 몇 기가바이트씩 날아가니까 USB나 이렇게 랜으로 통신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프린팅을 해서 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프린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들 이제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참 좋은데요. 그러면 레이저 프린터를 살 때 폰트가 들어있었다고 하면 그 폰트는 레이저 프린터 만든 사람이 사선 없겠죠. 폰트에도 지금 라이센스가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 유명한 무슨 윤머식의 폰트가 있죠. 그 폰트는 예를 들면 출력소에 그 출력소가 그 폰트를 가지고 있고 그 프린터에 윤 폰트가 들어있지 않으면 내가 윤 폰트를 프린트해 주세요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폰트의 저작권 이런 것도 함께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게 포스트스크립트로 된 레이저 프린터가 나오면서 생긴 고민이 되겠어요. 네, 그럼 그 다음 문제. 또 하나는 EPS라고 하는 파일 포맷이 있는데요. EPS는 포스트스크립트에 기반한 파일 포맷이에요. 포스트스크립트는 랭귀지죠. 그런데 포스트스크립트의 기본적인 문제점을 처음에 포스트스크립트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100페이지짜리 책을 포스트스크립트 파일 하나로 만들어요. 그리고 맨 구석쟁이에다가 뭘 쓰고 싶어요? 페이지 번호를 쓰고 싶어요. 슬래시 페이지 넘이라고 하는 거는 네 처음에는 1 def 해요. 그런 다음에 한 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쇼 페이지 하기 직전마다 페이지 넘을 하나씩 증가시켜요. 이해했죠? 그러면 그 페이지 넘을 쇼를 하면 그 페이지 맨 끝머리에 페이지 번호를 찍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고 쉽죠. 그리고 막 페이지가 고쳐지면 자동으로 페이지 넘버가 쇼 페이지가 두 개가 더 들어갔어? 그럼 자동으로 페이지 넘버가 매겨지죠. 그런데 이거의 치명적인 단점은 뭐겠어요? 네. 예를 들면 내가 120페이지를 두 글자를 고쳤어요. 그래서 120페이지를 다시 프린팅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를 종이에다 찍지 않더라도 다 실행하기 전까지는 그 페이지가 120페이지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아, 포스트스크립트 가지고 이렇게 막 300페이지, 400페이지짜리 책을 찍는 건 좋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죠. 게다가 아, 이 포스트스크립트 기능이 너무 좋은데 그냥 그림 하나를 표현하는데 굉장히 쉽게 썼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쇼 페이지가 두 번 들어있으면 두 페이지짜리 두 개 그림이잖아요. 페이지가 두 페이지가 디스크립션 됐으니까 아 그럼 우리 쇼 페이지를 하나 없애고 간단하게 그림 한 장을 그림이 사이즈가 어떻게 되고 그림은 여기에 뭐뭐뭐 들어가고 무브트 라인트 뭐 이렇게 커브트로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 이렇게 그림을 표현할 수 있는 파일 포맷으로 만든 게 EP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PS는 매우 간단해요. 그리고 EPS는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그 페인팅 툴, 드로잉 툴 같은 소프트웨어에서 세이브 해즈 EPS 하면 EPS 파일로 세이브가 됩니다. 아시겠죠? 아 그럼 PS하고 EPS는 아 그런 차이점이 있는 형제자매인 거죠. EPS가 새끼입니다. 새끼. 예? PS의 새끼. 네. 지금 우리가 이 튜토리얼을 통해서 배운 것 외에도 포스트스크립트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 딴 책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했던 이 쿡북에 튜토리얼 쿡북에 보면 여기 맨 끝에 오퍼레이터 서머리라고 하는 부록이 있어요. 맨 끝에 있습니다. 레퍼런스 다음에 코테이션 다음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명령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명령어들이 우리 배운 것도 있어요. 팝 익스체인지 우리 알아. 매스 오퍼레이션은 add
라운드 플로어 이런 것도 있고 네가티브도 있고 스퀘어도 아크탄젠트도 있고 사인 코사인도 있네요. 수학함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레이 오퍼레이터들 있고요. 그다음에 딕셔너리 오퍼레이터가 보니까 딕셔너리를 따로 만들 수도 있고 비긴 엔드로 스코프를 만들 수도 있대요. 네, 그런 오퍼레이터도 있군요. 그다음에 스트링 오퍼레이터는 스트링에서 뭔가를 집어넣고 빼고 어떤 부분을 복사하고 이런 것들 다 된답니다. 이거 if문 배웠죠? 예, 같다 작다? 그거 말고도 또 있네요. and or도 있네요. 네, exclusive or도 있고요. 불리한 간의 exclusive or. 네, true false도 있고요. bit shift도 있네요. 어떤 비트가 네, 인티저의 어떤 비트가 true 1인지 0인지 이런 걸로 체크해 갖고 저기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control operator로 execute arbitrary object. 아하, 그럼 우리 이렇게 해갖고 executable array 만든 다음에 그거를 execute 하면 거기 execute 되겠군요. 그죠? 그 다음에 if라고 하는 것도 있고 if else라고 하는 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우리 repeat, loop, for loop, exit는 if 무언 무엇이면 exit, repeat는 무한 루프이기 때문에 항상 빠져나올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type, attribute and conversion, 이것도 뭐냐면 우리는 이거 써봤어요. 네, 숫자를 스트링으로 바꾸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스트링 저장될 스트링 정보가 있어야 되는 것이었고요. 그런 다음에 파일 오퍼레이터를 파일 오퍼레이터? 파일 오퍼레이터를 봤더니, 네, 파일을 오픈한 거래요. 어떤 파일을 오픈하는데 이걸로 오픈한대. 그러니까 이거는 read, write 뭐 이런 퍼미션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갖고 파일 하면 파일이 오픈된대요. 크로스 파일도 있고요. 네, 프로그램 랭귀지니까요. C#하고 똑같이 파일이 있어요. write 하면 write one character to 파일. 파일에다가 글자를 써요. 그러니까 포스트스크립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다른 파일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파일에서 read를 한 라인 읽는 것도 가능하고요. 파일을 오픈해서 여는 것도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버퍼를 프로시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write는 뭔가 봤더니, 쓰는 거죠. 그 다음에 print는 뭔가 봤더니 캐릭터를 스탠다드 아웃풋으로 내보낸대요. 그러니까 우리 고스트 스크립트를 실행하면 GS를 터미널에서 실행할 수 있잖아요. 터미널에서 실행하면 이런 것들을 다할수 있다는 겁니다. while, io도 되고, 저도 모르는 기능 많네요. 그죠? 에코도 있고, 세이브. 그죠? 스냅샷을 지금 세이브하는 방법도 있대요. 버추얼 머신을. 버추얼 메모리군요. 버추얼 메모리를 세이브하는 방법도 있고요. gsave, grestore도 하는데, grestore all도 있고요. init 그래픽스. 그래픽스를 아예 init. 얼마나 gsave, grestore 몇번 해야 되는지 모를 때 그냥 확 리셋해버린 init도 있고요. 그죠? set line reduce 이런 거 알죠? 그 다음에 set dash도 우리 해봤어요. 그 다음에 set grade도 해봤고요. 네, 이런 것도 해봤어요. 그리고 매트릭스 관련된 오퍼레이션도 다 많네요. 스케일을 그냥 스케일 하면 시스템의 트랜스폼 매트릭스를 바꾸는 건데, 스케일 x 스케일을 한 다음에 매트릭스로 정의된 것을 매트릭스 크리에이트 해갖고 앞에다 넣으면 스케일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매트릭스에다 넣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모두 있냐면 매트릭스 콘케티네이션, 그러니까 매트릭스 곱셈도 있네요. 그렇죠? 이걸 곱셈이라고 안 쓰고 콘케티네이션이라고 쓴 거는 당연히 매트릭스 곱셈을 하려면 그 3x3, 4x4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2x3이잖아요. 그러니까 2x3이라고 해야 되나요? 3x2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간 그러니까 이거를 콘케티네이션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필도 있고, EOPIL이라는 것도 있고, 스트로크도 있고, EOPIL이라는 것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나중에 여러분들, 좀, 추가된 과정을 배우면 EOPIL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디바이스에 관련된 쇼 페이지, 카피 페이지라는 게 있어요. 카피 페이지는 뭔가 봤더니, 아웃풋 커런트 페이지예요. 쇼 페이지하고는 뭐가 다른데? Output and Reset Current 페이지인데 아웃풋만 한대요. 아하, 종이를 한 페이지 내보내고 그 상태로 그냥 유지하고 싶어 그럴 땐쇼 페이지가 아니라 카피 페이지 하면 되네요. 와, 멋진 명령 하나 또 배웠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고스트스크립트 실행해가지고 직접 몇 가지 재밌는 명령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만든 우리 박스점 PS 코드가 있는데 박스점 PS 코드를 그냥 고스트스크립트 C가 아니라 그냥 고스트스크립트에서 던져볼게요. 그랬더니 잘 보십시오.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로 열고 C 땡땡 유저 아니 데스크탑 박스점 PS 네, 이 박스점 PS의 경로예요. 경로인데 도스에서 윈도우스에서는 백슬래시였는데 이걸 슬래시로 바꿔놓고 런 했네요. 와, 그러면 야 이거 이 기능 너무 좋네요. 요 명령만 알고 있으면 근데 그렇죠? 요 명령만 알고 있으면 또 실행하고 싶을 때는 네, 아 이거 또 하면 되잖아요. 이거 왜 선택이 안 돼? 아이 그럼 좋아. 그럼 이거 선택되게 하려고 저는 그러면 제가 워낙 쓰는 네, 고스트 스크립트 윈 64C를 쓸게요. 오케이. 그러면 아이씨 잠깐만요. 이거 간단해요. 이거 간단하게 박스 PS 이거 던지면 돼요. 오,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문제가 있네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네. 이거 백슬래시가 안 돼요. 그럼 슬래시로 바꿀게요. C 밑에 슬래시 밑에 생 땡, 네, 땡, PS, 오케이 하고, 런 했어요. 했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에러가 났어요. 에러가 났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에러, invalid file access.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permission denied래요. OS가 permission denied를 했대요. 고스트스크립트 실행할 때, 고스트스크립트에 어떤 기능이 들어갔냐면, 고스트스크립트로 가지고 누가 이제 해킹을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세이퍼 모드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이퍼 모드가 켜져 있으면, 예, 저렇게 파일을 읽거나 쓰고 하는 게안 돼요. 알겠죠? 만약에 아까 보셨던 굉장히 파일을 열고 닫고 하는 굉장히 많은 명령들이 있었잖아요. 그 명령들을 제대로 쓰고 싶다면, 어떻게 사용해야 하냐면, 이렇게, -d, no safe 옵션을 켜서 실행해야 됩니다. 커맨드 쉘을 하나 열고요. 조금 전에 제가 거기서 복사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no safe 모드로 되죠. 그러면 이거를 네, 박스를 가져볼게요. 그다음에 다시 가로 열고 C 밑에 네, 슬래시고요. 슬래시고요. 네, 슬래시고 네, 이렇게 해서 네, 런을 하면 네, 런이 됩니다. 그러니까 no safe 모드를 써야 된다.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프로그램 랭귀지를 많이 했던 친구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이거 저희가 그 어떤 배리어블들이 X라고 하는 배리어블, Y라고 하는 배리어블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우리 C 언어를 쓸 때는 여기 괄호 친 브레이스 안에서만 작동하고 스코프가 어디까지고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네, 포스트스크립트에도 스코프가 있습니다. 그 스코프를 만들고 싶다면 이렇게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네, 딕셔너리를 하나 따로 만들어요. 스코프를 만들어야 된 이유가 딕셔너리에 들어가는 배리어블들을 따로 정의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똑같은 이름으로 여기 보면 더 스트링이라고 하는 변수를 딕셔너리를 새롭게 크리에이트하고요. 그다음에 example diction 그 딕셔너리를 빅인합니다. 그리고 엔드할 때까지 여기는 로컬 배리어블처럼 쓸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갖고 출력을 해보면 글로벌 글로벌 로컬 글로벌이 나옵니다. 요 코드는 C 언어나 이런 거 프로그램 랭귀지의 스코프를 아는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포스트스크립트를 배웠는데 도대체 우리가 포스트스크립트 배워서 어디다 쓰려고 하는 걸까요? 네, 첫 번째는 이 포스트스크립트를 배워서 그래픽스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컨셉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이 포스트스크립트 강의를 합니다. 또 하나 목적은 뭐냐면 실제로 굉장히 유용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복잡한 수식이 되어 있는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그다음에 복잡한 쉐입들이 막 반복되는 것들을 이렇게 어떤 패턴에 의해서 그리고 싶다든지 그 다음에 폰트에 대해서 폰트를 돌려가면서 쓴다든지 하는 것들을 그릴 때 포스트스크립트 프로그래밍을 할줄 알면 간단하게 뭐 포르프 써가지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고 나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차트, 파이 차트도 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거 뭐 막대 차트 그리기도 하고 그래프를 그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그리고 나면 예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쓰이는 논문 편집 소프트웨어가 레이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ACM이나 IEEE 같은 학술대회나 학회 논문지에는 레이텍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 레이텍을 써서 만들 때 그림은 어떻게 넣느냐? 포스트스크립트로 만들어서 넣으면 이렇게 해서 인클루드 그래픽스 해가지고 폭은 4인치 해갖고 이걸 넣으면 그림이 딱 들어옵니다. 기가 막히게 들어옵니다. 포스트스크립트 그림을 만들어가지고 가져오면 레이텍에 넣으면 삽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잠시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가 지금 요게 박스.ps 파일, 여기 지금 바탕화면에 박스.ps 파일이 있는데, 이 박스.ps 파일을요, 네, 이게 지금 뭐냐면, 네, 어도브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어도브 일러스트레이터에다가 박스.ps를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붙이면,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집도 가능해요. 네, 지금 여기 잘 붙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거 제가 지금 삭제하겠습니다. 잘 붙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box.ps 안에 제가 보기에는 뭔가 편집을 하다가 쓰잘데기 없는 게 들어간, 이미지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지워버리겠습니다. 이미지를 지워버리고요. 네. 박스만 남겨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줄 S 하고요. 네. 어도브 일러스트레이터에다가 던져보겠습니다. 박스를 던져볼게요. 그러면 이게 바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또는요, 어떤 페이지에다 던지지 말고 페이지에다 붙인 게 아니라 그냥 읽어봐. 그러고 위에다 넣습니다. 그러면 이 폰트 스크립트 파일을 심지어는 그대로 읽습니다. 읽어드렸죠, 지금? 점선 사용 안 해. 그럼 점선 안 하는 걸로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복잡한 수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도브 일러스트를 가져와서 조금 마이너한 편집 같은 걸 하고 싶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그럼 만약에 포토샵은 어떨까요? 포토샵에다가 네, 이거를 박스피스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박스피스를 이걸 어떻게 만들까요? 하고 물어봐요. 이미지로 만들까요? 예, 이미지로 만들어 보세요. 그럼 이미지로 만듭니다. 이때부터는 얘가 이제 이미지입니다. 이미지이기 때문에 내가 이미지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칠해라, 이 위에다 칠해라 그러면 칠도 하겠죠? 네, 이렇게 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토샵에서 불러다 쓰고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불러 쓰고 당연히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크로밧이 있다고 한다면요, 아크로밧에다가 이 파일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예, 여기 보시면 바로 아도비 PDF로 변환이라고 하는 게 있죠. 변환하면 변환하겠습니까? 예 하고 물어보면 네, PDF로 그냥 바로 작성됩니다. 여러분들 아크로밧 프로가 없으면 아마 이게 안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아크로밧을 사용하고 있다면 바로 편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PDF로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다 하면은 뭐 당연히 일러스트레이터나 우리가 필요한 툴에서 편집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봤던 우리 이미지 시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네. 이 파일의 소스를 진짜 신뢰할 수 있고 변환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제 얼굴 사진 가지고 네. 저기로 바꿨었죠. 그 포스트 스크립트 파일 보니까 네. 이렇게 네. 제 얼굴 파일이 그대로 PDF 파일로 변환했습니다. 뭐 제가 설명을 아주 재밌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굉장히 지루하셨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이 포스트 스크립트를 요 12장까지 잘 배웠다면 여러분들은 할수 있는 게 굉장히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포스트스크립트 즐겁게 쓰시고 컴퓨터 그래픽스도 재밌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 포스트스크립트 뒤쪽에 있는 쿡북에 있는 예제나 또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재밌을 것 같은 어떤 예제에 대해서 포스트스크립트를 어떻게 개발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비디오를 나중에 추가로 또 계속 유튜브에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환영이었습니다.